1541님. 야, 어제 땡땡 걸그룹 새로 나온 뮤비 티저 완전 끝내주더라. 네, 이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트와이스 낙낙 봤어요? 아, 봤죠. 누가 제일 좋아요? 전 정현 씨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또 고민인데. 왜요? 저는 사나. 아, 여전히. 지금까지 네 곡을 낼 때까지 여전히 사나입니다. 네. 사나 없이 사나 마나. 왜 이래요? 네. 네. 이러면 이제 분위기 확 다운되죠. 왜 다운돼요? 다음. 임인재님.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리버풀, 맨유, 토트넘 등등. 우리가 더 빅클럽이다. 혹은 메시나 호날두다. 로 답 없는 논쟁에 감정이입하고 싸우죠. 네. 메시파와 호날두파의 엄청난 대결은 지금 거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을 갖고 있으면 축구팬들이 드립력이 굉장히 세요. 레벨이. 네. 그 어떤 이 동호회 뭐 이런 매니아층보다 드립력이 거의 최상위권이 이제 축구팬들입니다. 네. 그들이 얼마나 또 상대팀 조롱하는 법들에 또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댓글로 계속 싸우거든요. 배아나운서님은 메시파예요? 호날두파예요? 아, 저는 제가 어느 파인지를 밝히지 않는 게 중립 원칙. 저는 축구에서도 이 스위스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네. 축구 캐스터이기 때문에 제가 응원하는 팀, 응원하는 선수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둘 중에 하나를 더 응원하고는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 둘 다 제가 부르는 장기말이죠. 왜 이렇게 궁금하지? 네. 제가 콜네임을 하는 장기말들 아닙니까? 네. 네. 메시가 옆으로 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위아더월드가 형성돼서 아, 그렇죠. 모든 팀들이 대동단결하게 되죠. 네. 네, 다음. 네, 박흠님. 친구들이랑 꼭 야, 넌 구단 주면 어떤 선수 살 거냐? 꼭 물어보죠. 이건 뭐 게임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대화로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죠. 이 게임, 이런 구단주가 되는 게임들 하는 친구들은 정말 거의 무슨 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잠수를 타요. 어마어마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게임을 설치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독성 있어? 이랬는데 정신 차려보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네. 네. 그리고 네. 4664님. 동생들하고 있을 때 야, 내가 젊었을 땐 야, 군대에서 내가 이등병일 땐 임마.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야, 내가 군대에서 어쨌어? 내가 더 고생했어. 이렇게. 군대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네. 네. 안 끼는 게 답이죠. 네. 그리고 코날두 님. 치타 대 인간 누가 이길지. 이건 배 아나운서 님. 그렇죠. 예. 네. 저는 아직도 무예를 단련한 인간이면 인간이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큰 마음을 먹으면 좀 할퀴 당하는 상처 정도, 약간 물리는 상처 정도는 네. 감수할 수 있다면 네. 인간이 이길 수 있다. 완력을 가진 인간. 네. 그리고